오늘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공략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근형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덕산네오룩스를 뭐 지난번 추천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부르기가 상당히 좋은데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솔루스 첨단 소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못 오른 이유는 동박 전지박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조금 부진했던 모습들이 있는 사업부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응급한 소재로 사용되는 전지방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경쟁사 진입이 어려운 하이엔드 제품군을 이루어져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동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성장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서 유일한 전지박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을 기반으로 고객사들을 확보하게 용이해야 되는 차별화된 경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OLED 소재 부분인데요. 그 핵심 첨단 소재 부분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IP를 보유하고 있는 AETL 전방 디스플레이 업체에게 독점적인 공급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 주력 고객사의 QD OLED 패널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AETL뿐만 아니라 CPL 등 비발광 소재도 함께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4,428억 원, 영업이익이 400억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33% 급증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전지박 설비 신규 가동으로 초기 수율 안정화 과정 중에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지박 생산 수율과 가동률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하반기 중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결국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수익성이 높은 OLED 소재 부분도 하반기부터 주력 고객사 QD OLED TV양 소재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서 대략 2년 후에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지박 부분 가치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전지박 1공장 가동 시점에 약 1년 이전에 LG화학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에 이 공장에 대한 신규 수주도 기대에 헐벗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2천 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1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형 차장님 요즘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 시장에서 결국은 2분기나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을 기본으로 종목들을 솔팅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IT 소재 업체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최근 다른 분들 대비 얘기해주고 계신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데요. 자,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도 앞으로의 향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